기존에 베리베리가 보여준 모습은 청량감 넘치고 좀 밝은 모습이었는데 이번 곡에서는 좀 세련미가 넘치는 것 같아요. 콘셉트 변화를 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목표를 이루면 하고 싶은 공약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입니다. 네. 먼저 청량미에서 이제 세련됨으로 변화해 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질문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우 씨? 네. 네, 일단 저희가 청량하고 밝은 모습을 지난번 앨범들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그 청량과 그 밝은 모습을 또 바탕으로 저희가 그 위에 또 이런 성숙미 그리고 이 세련미를 좀더 더해서 이런 컨셉으로 저희의 심플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무궁무진하겠어요? 네, 저 사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막내, 예. 그 강민 씨. 청순미하고 또 그런 청량미? 밝은 네, 예. 청량미, 밝은 에너지에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적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많은 색깔을 함께하면서 뭐 이것도 기쁘고 저건 또 어둡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공감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맞아요. 이제 앨범이 발매가 되고 네. 또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굉장히 공감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앨범을 통한 목표, 네, 동원 씨.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동원입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아무래도 저희 베리베리가 조금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앨범 컨셉이 위로와 공감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앨범, 또 기억에 남는 앨범, 또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청춘을 만들어 나가는 그룹 베리베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위로와 공감이 된것 같다. 네. 그러고 나서 공약. 공약은 저희가 조금만 네. 조금 아니요. 바로 하세요. 네. 예, 공약 연어 모두 바로 따라가세요. 갑시다. 멤버들 다 괜찮나요? 공약?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만약 뭔가 위로와 공감이 아니면 순위 프로그램에서 네. 좋은 성적이 좋은 있다. 네. 성적을 거두면 뭐라고 되게 싶으세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공약이 네. 저희 고민 상담 같은 걸 네. 베리베리의 고민 상담해서 진행 프로그램을 네. 프로그램 그것도 컨텐츠를 네. 네. 팬사인회처럼 직접 만나서 고민 상담해 드리는 브이라이브나 거예요. 뭐 유튜브 컨텐츠로 그쵸? 이렇게 한번 고민 상담 오, 네. 사인도 뭐 소중하고 사진 찍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속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거.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역시 위로와 공감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베리베리의 상담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